미짱 일어나야 돼요. 안녕하세요, 진창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간이 2시 24분인데요 오늘은 미짱의 생일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결혼하고 미짱 생일을 같이 있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오늘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먼저 일어났는데 미리 미역부터 먼저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단 미역은 20g을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에 불려서 제가 6시에 일어나서 끓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3시간 반 정도 불려놓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다시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Hello. 할머니입니다. 저 원래 6시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췄었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오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미역국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익숙! 옷을 불려놓고 전 미역들이 잘 그럼 양이 좀 많은 건가? 감이 안 오네. 지금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국간장이 없어요. 꼭 국을 끓일 땐 국간장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국간장을 사러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어마무시하게 왔네. 지금 편의점 세 군데 정도를 돌아서 국간장을 샀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빨리 끓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편의점에 국간장 파는 곳이 많이 없구나. 이제 드디어 해밖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나가봐야 돼서 이제 먼저 밥을 해주고 나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계속 끓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좀 살짝 맛을 봤는데 제가 했지만 진짜 맛있어요. 밑장도 충분히 좋아할 것 같아요. 역시
거기야 빨리. 일단 나와봐 빨리. 끝. 나오세요 선생님. 나와보세요. 짜잔. 베스타노. 맛있겠다. 짜잔. 진짜. 베스타노. 맛있겠다. 짜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몇 시부터 일어났었어? 몇 시 일어났었어 이거? 6시. 6시 반? 지금 몇 시야? 지금? 응. 지금 6시? 2시간 걸렸어 오빠? 대기. 어떡하면 좋아. 가오 야바이 요즘. 먹어보시면 압니다. 메시 아리가또 드셔보세요. 이거 후추 넣었으니까 같이 잘 섞어서 먹고. 잘 먹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역국 떠주는 거야? 한국에서는 생일에 무조건 미역국 아침에 먹어야 돼. 소나노? 아침에? 아침에 되게. 뭐 어디 이제 뭐 나가기 전에 아침에 되게 학교 있다.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되게 있다. 따다키마스. 오? 너 드실까? 오 진짜 죽어요. 먹을만해? 응. 혼토니? 혼토니 오이씨 오이씨네. 응. 얼마인데? 맥주 오시장. 두 시간 끓였어? 응. 아리가또. 선물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젠제 뭐 젠제 오시장 미도리 요리 맛있다 그럼. 에이 그건 아니야. 밀장게 훨씬 맛있지. 이제 나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해 이해. 젠젠젠. 나 문제할게. 젠젠젠젠. 물가시 같다. 간 맞추기가. 심혈을 기울였지. 두 시간 끓일 거 생각해서 김치도 필요했겠다. 아, 혹시 김치... 몰라서 꺼내놓긴 했는데 안 깠어. 여유야 뭐 김치 일어나 이거로 오실 수 있어. 미혼진 맞아요? 미혼진데 갖고 부진잖아 이제 숟갈. 이거 봐 아야 문 왔다. 알람 소리 나기 전에 깨웠네. 아 그렇게 됐네. 나 너무 많이 졸을까봐 지금 딱 맛있는 맛이어서 바로 깨웠어.